자, 여러분, 고정 수행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9월 1일 날 있는 그 경찰 2차 대비, 뭐, 한국사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자, 뭐, 이번 1차 끝나고 나서, 뭐, 연구실에 뭐, 전화가 몇백 통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통화하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 아직도, 통화가 밀려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은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자, 이 영상을 찍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 사실 뭐 저희들은 이제 경찰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그냥 알음알음으로 제 강의, 경찰 준비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지만 작년 2차 이후에 아마 뭐 여권 통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수험생들이 우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못해도 2, 3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번 경찰 1차 끝나고 나서 지금 뭐 현재 뭐 경찰 패스 판매된 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봤을 때뭐 지금 이제 경찰 준비생들이 못해도 적어도 저희 강의를 뭐 지금 한 4, 5천 명 이상 지금 듣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곧 사부님의 노선이 경찰을 제패할 가능성 아주 높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4년 전 우리 경찰도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7천 명 뽑을 때 자,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남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뭐, 공통 150점으로, 심지어 공통 100, 140점, 145점으로 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시절은 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 정원이 1년에 4,000명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점점 우수한 자원들이, 경찰을 하겠다고 이제 뛰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뭐 컷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남경은 뭐 이제 공통 160점이 아니면 어디 사실 뭐 명함 내미기 좀 쉽지 않다. 뭐 일부 지역은 공통 165점을 받아야 뭐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죠. 뭐, 여경은 지금 뭡니까? 여전히 180점, 185점 아니면 사실 합격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경찰은 지금 뭐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국사 점수가 거의, 필기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당연 1위죠. 뭐, 솔직히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3%, 5%도 안 됩니다. 대다수는 영어를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경은 공통 16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통 160점 어떻게 만들 거냐? 한국사 85점이나 90점 만들고 영어는 70점, 75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통 160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경은 솔직히 영어가 안돼 있으면 쉽지 않죠. 한국사는 제가 한 달만이라도 두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간절하게 저희 노선을 따른다면 제가 90점, 95점 맞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저를 따라 하신다면. 근데 영어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에 앞서서 앞으로 2차 시험에 여러분들의 한국사 목표 점수는 남경은 85점에서 90점, 여경은 90점에서 95점. 이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작년 경찰 1차, 뭐 좀, 뭐, 무난했죠. 그게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 그게 사실 교과서를 살짝 벗어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택지 두 개로는 압축이 되지만 정확하게 정답 고르기 어려웠죠. 그 다음에 작년 경찰 2차, 어땠습니까? 고주순의 발전 과정. 그 소위 서파 사건 나온 거 있죠. 자, 그거는 선택지 두 개로 압축이 됐지만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죠. 자, 이번에 어떻습니까? 최영의 호기가.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교과서 안에서 전부 정답 고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죠. 자, 여러분, 경찰 한국사 나름 일관성이 있습니다. 올해 2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든 간에 교과서 수준에서 정확하게만 공부하면 자,
아마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확하게 공부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90점, 95점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리 카페에도 그런 글이 지금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쌤 시키는 대로 해서 한국사는 85점 맞았어요. 90점 맞았어요. 심지어 95점 맞았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받쳐줘서 저 이번에 떨어졌어요. 앞으로 2차 대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글들이 우리 카페나 우리 1대1 상담이나 이런 많이 올라와 있죠. 한국사 한 과목, 물론 한국사 중요하지만 한국사만 가지고 붙는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물론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경 준비생들은 85점에서 90점. 그다음에 여경 준비생들은 90점에서 95점. 이 정도를 현실적인 공약 목표로 삼는 게 좋겠다. 물론 교과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 분명히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그날 막상 시험 치어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긴장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초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시생은 이제 뭐 6개월 이하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초시생들은 일단 어떻습니까? 큰 전제는 앞으로 9월 1일까지 초시생들은 4월 달 놀면 안 됩니다. 4월 달 공부 한국사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이론 60%입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 40%입니다. 그다음에 초시생들은 강의를 듣는 비중은 대략 50% 정도. 자, 많아도 60%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이 대략 40%에서 50% 정도. 그다음에 초시생들은 한국사 공부 시간은 한국사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한국사 공부 시간은 일주일에 물론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는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매일 2시간씩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 3일 4시간씩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초시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단계는 우리 57강짜리 3700분짜리 개념편이 있죠. 요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차분하게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요 1순환 과정의 목표는 뭐냐면은 한국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국사의 흐름, 뼈대 이걸 잡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1순환 과정에서는 완강을 목표로 하시되 무리한 복습은 하지 않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은 너무 암기가 목을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암기가 목은 한 바퀴 돌리고 또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 완강 못 합니다. 처음에는 완강을 목표로 큰 줄기, 뼈대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쭉쭉쭉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얼마 정도 걸리냐면 이제 6주 정도 걸립니다. 6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한다는 전제 하에.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순환 과정이에요. 이순환 과정. 자, 43강짜리. 여러분들 사실 뭐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요즘에 단강자를 구매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경찰이든 공시든 간에 95% 이상은 다 패스로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패스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환 강의는 그 43강짜리 2500분짜리 그 이순환용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때는 복습을 좀 합니다. 1시간 강의 들었으면 서브노트로 뭐 서브노트든 기본서든 뭐 어떤 걸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자, 1시간 강의 들었으면 그 진도 나간 부분을 서브노트로 한 2, 30분 정도 리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냥 이론만 공부하면 학습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대단원 중단원별로 고대 정치까지 강의 듣고 고대 정치까지 자, 9급 기출 문제. 우리 그 단원별 기출 문제 있죠? 9급 기출 문제. 그걸 따라가면서 같이 푸시는 겁니다. 9급 기출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정확하게 들었으면 따로 자, 이런 뭡니까? 강의를 안 들어도 9급 기출 문제는 충분히 풀리고 분석이 됩니다. 해설도 다잘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경우에 디테일한 암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살짝 찾아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얼마 정도 걸리냐? 대략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단 얘기는 12주, 채 3개월이 안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 한국사 공부하면서 자, 이런 말하고 57강짜리 한 번, 43강짜리 또한 번, 그리고 43강짜리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원별로 9급 기출 문제를 한 바퀴 돌렸죠. 사실 이 정도 공부하면 초시생들은 이게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 3개월이 채안 걸리고 두달반 정도 걸리겠죠. 이 정도 공부하면 한국사 전체 공부의 70%를 벌써 한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자, 숙성되는 기간만 필요합니다. 뭐 절대연도, 절대사료 이런 기타 특강 아주 짧습니다. 3강짜리, 4강짜리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기출문제는 9급 기출문제는 한 번은 더 풀어줘야 됩니다. 혼자서 한 번은 더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작년 시즌 1이나 올해 시즌 1이나 자, 동력모의고사를 한번 시간 재고 14분, 15분 정도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그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이제 만으로 한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초시생들은 지금부터 공부하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7월 중순이나 하순쯤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6주에서 자, 한 5주, 6주, 7주 그 정도 남아있겠죠. 그때 동력모의고사 시즌 1을 동력모의고사 시즌 1을 13579 홀수차회라도 풀어보세요. 시간 재고. 근데 75점이나 80점이 무난하게 나온다. 이건 초시생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85점, 90점 무조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동영 시즌 1, 작년 시즌 1이나 올해 시즌 1을 풀어서 평균 75점이나 80점 정도 나오면 그 뒤에는 계속 모의고사만 이틀에 모의고사 한 해씩 계속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9월 1일 날 시험 치러 가서 85점, 90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열심히 안 했는지 또는 공부를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75점, 80점이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부님한테 연구실에 전화해서 상담을 통해서 긴급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뭐뭐를 모의고사 점수 들어보고 뭐뭐뭐를 하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시험 일주일, 이주일 앞두고 너무 임박해서 전화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4주나 3주나 그 정도는 남겨놓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제가 긴급 처방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냥 연구실에 막연히 전화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자, 모의고사 점수 갖고 현재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지표를 갖고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초시생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초시생들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는 올해 시즌 1, 올해 시즌 2,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쯤에 경찰 전용으로 봉투 모의고사가 10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30회 정도 모의고사 풀어주면 정말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론은 좀 콤팩트하게 공부하더라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하자는 쪽이에요. 저희 노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6개월 이상
공부한 재시생들을 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시생들 중에서 이번 경찰 1차에 75점이나 80점 이상 한국사 점수가 나온 사람들은 사실 한국사 내공이 지금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은 4월달 한 달 동안은 공부 안 하셔도 큰 지장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한국사 공부 시작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분들은 6개월 이상 된 재시생들인데 한국사 점수가 75점, 80점 정도 이상 받은 적이 있다, 실전에서. 이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 30%, 문제풀이 70%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의 수강도 최소한도로 하세요. 짧은 이론 강의 말고는 더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강의 수강 30%, 그 다음에 자기 공부 70%, 이런 비중으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사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5월 1일부터 일주일에 9시간, 월수금 3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이 정도만 투자해도 전혀 문제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원래 저희 강의를 듣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갈아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7강짜리 이론편, 그 개념편 들을 필요 없습니다. 43강짜리 이순환용 개념편을 듣거나, 그 다음에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딱 한 번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약간 자, 1차 이후에 한 5주, 6주 정도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걸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자, 또는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그냥 밋밋하게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기존 기출문제집을 뭐 두 번, 세 번 안 봤으면 그 기존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는 것도 좋고요. 기존 기출문제집을 두 번, 세 번, 네 번 봐서 더 보는 게 의미가 없다 싶으면 뭐 우리 기출 추록 같은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추록도 다 봤다 그러면 그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 만약에 500제 기본을 안 봤으면 500제 기본, 500제 기본까지도 봤다 그러면 500제 심화를 단원마다 따라가면서 같이 복습용으로 푸는 것도 괜찮죠. 알겠습니까? 솔직히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한국사 점수가 75점, 8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문제집은 동영 시즌 4 정도를 제외하고 다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500제 기본 안 풀었으면 기본 풀면 되고 500제 기본 풀었으면 이번 2차 대비해서 심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모의고사는 시즌 1, 2, 5, 올해 모의고사는 시즌 1, 2, 3, 그 다음에 나중에 경찰 봉투 모의고사 이런 정도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재시생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내공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나중에 뭡니까? 우리 기타 특강 중에 다차사 특강 같은 거 문화편이나 사회경제편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의 수인데 뭐냐면은 이제 6개월 이상 된 재시생들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헤매고 계신 분들이죠. 이번 1차에서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죠. 사실 이분들은 수험기간만 길었지 초시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일주일에 최소한 한국사 공부 12시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사가 경찰에서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론 한 50%, 문제풀이 한 50%, 이런 정도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듣는 시간은 한 40%에서 50%,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도 한 50%에서 60% 정도, 이런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수험 기간은 좀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에 눈을 못 뜨고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 세 번째 경우의 수.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순환용 개념편 1.2배속, 1.3배속으로 정석대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기출 추록이나 그 다음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나 이렇게 같이 푸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은 자, 요게 이제 자, 여기 이제 한 4주에서 5주 정도 끝난 뒤에 이분들은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올해 시즌1이나 작년 시즌1 같은 그런 모의고사를 좀 쳐보시고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그 시즌1 점수가 뭐 80점 무난하게 나오면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뭐 올해 시즌 1, 2, 그 다음에 경찰 봉투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 남으면 작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매일 모의고사 한 해씩 푼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문제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75점, 80점이 안 나온다 모의고사 점수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자 긴급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이거 쪽팔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카톡이나 그 다음 우리 카페에서 질문하는 거 저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쪽팔리겠지만 사실 쪽팔려 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얼굴 보고 상담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전화 상담 안 하면 저도 진짜 제 삶이 훨씬 더 윤택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전화기 붙들고 제가 상담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1년 365일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무식한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수험생들의 상태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각기 수험생들의 상태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해줬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 절대 쪽팔려 하지 마시고 진짜 한국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쌤한테 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모든 수험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경찰은 지금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황당하게 문제 안 내요. 여전히 약간 좀 올드하고 지저분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경찰은 나름 그전보다 많이 깔끔해진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19문제 무조건 풀게끔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날까 말까 하죠. 이번에 최영 그 호기가 작년 2차에 고조수 문제, 작년 1차에 ILO 국제노동기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나마 지금 경찰 한국사가 지금 그나마 지금 수준이 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범위 왜 안 넓힙니까? 범위를 넓히면 아주 일부는 만족할지 모르죠. 하지만 자 제가 컴팩트하게 교과서 범위에 수업을 해도 빵꾸 날 때 다 같이 빵꾸 나잖아요. 이번에 호기가 맞춘 강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빵꾸 나면 같이 납니다. 그 다음 심지어 작년 2차 여권 통문 저는 강조했죠. 근데 수험소에 있지만 강조하지 않은 강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학원들이 택도 아니게 나오지도 않는 개수 고르는 문제만 잔뜩 그것만 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시킬 때 제가 그거 안 나온다 그랬죠. 그거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과목은 진짜 수험 전략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남경은 제가 7급 문제 풀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 9급 기출 문제집 가지고도 충분히 90점, 95점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고 했죠. 그러면
아니, 우리 구급기 출문제집이 벌써 5세, 6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5세면 지금 뭐야? 15,000권이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15,000권이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구급기 출문제집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럼 점수 적게 받았어? 훨씬 더 적게 공부하고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죠. 9급, 7급 섞인 기출문제집 풀다가 퍼져가지고 저희 그 9급 기출문제집으로 갈아탄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경은 모르지만 제가 남경 준비한 애들이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2,000문제예요. 근데 7급, 9급이 섞여갖고 지금 풀다가 지금 홀수 번호만 골라서 풀다가 지금 아직 다못 풀었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내가 혼내죠. 넌 새끼 수험도 모르는 바보 새끼 아니냐? 남경 준비하는 새끼가 왜 7급, 9급 섞인 문제집을 푸냐? 9급 경찰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한 거 아니냐? 본 모르냐,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9급 기출문제집으로 갈아타고 나서 선생님, 2주일 만에 한번 봤어요. 3주 만에 두번 봤어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이 한국산 수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7급하고 9급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남경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9급 경찰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노선은 요약노트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학습 효과 전혀 없는 겁니다. 제발 요약노트 달달달 외울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문제 풀어라는 거지. 기출문제가 익숙해지면, 기출문제 두 번, 세번 익숙해지면,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익숙해지면 모의고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6개월 이상 경찰 한국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기출문제 정도는 다 풀었겠죠. 이분들은 올 2차까지 우리 500제 기본, 뭐 기본 풀어 쓰면 심화. 그다음 거기다가 우리 동경 모의고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00만 문제만 푸세요. 알겠죠? 1,500 문제 이게 적은가 돼도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냥 1,500 문제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100문제씩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고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사의 역할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강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험생들한테, 물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사 강사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범위 잡아주는 거. 수험 범위를 잡아주는 거. 전 그런 점에서 노량진에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문제가 있다. 너무 방어적으로 지 교재나 강의에다가 최대한 때려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야 얻어가는 게 있겠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초점이 약해지겠죠. 저는 강사의 가장 큰 덕목은 범위를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사는 수험생들이 풀만한 문제를 계속 좋은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1년에 못해도 뭡니까? 2,000문제 이상, 기출문제 말고도 2,000문제 이상 새로운 문제들이 매년 새로운 문제들이 2,000문제 이상 공급되잖아요. 이게 저의 어떤 수험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 준비생들은 처음부터 저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제 수업을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은 아마 한 20, 30%도 안 되겠죠. 대부분 다른 강사한테서 6개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3년씩 막 헤매다가, 저한테 뭐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발 좀 알고 덤벼야 됩니다. 그냥 고종훈이 요즘에 뭐 유명하니까 고종훈 책 사가 강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 모르겠으면 연구실에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사정에 맞게 제가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는 거 쪽팔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수행하고, 자, 9월 1일까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옆에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